아, 우리 그냥 예.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,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가 나도 가보면 본청에 관한 목적을 선한 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욕심을 버리고 전심을 다하겠다. 많은 세월 동안 쌓았던 실적을 덮을 수 있는 너를 세우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내 자신이 아니어도 너를 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근무래마다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. 2020년을 계기로 해서 정읍 청년과 김제 아빠라는 이름으로 근무래마다 연결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. 모든 걸 다 내놓고 전심을 다해서 욕심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. 지역과 또 나이를 따라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. 네. 사실은 타 지역에 관해서 이쪽에 대한 것들은 전혀 또 모를 것이고 사실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사실 한쪽에 묻어간다는 처음에 출발보다는 둘이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죠. 어떤 테마로 어떤 컨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농경사에 테마가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것도 경관을 찍을 수 있는 사람 오면 무조건 얘가 어디다 하는 정읍 청년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 방문의 1등은 아이들이거든요. 아이들이 가장 근데 아이들치고 동물을 싫어하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강아지가 되고 많아요. 근데 이제 강아지가 될건 아니면 또 그 관리가 좀 어려우시면 어떤 동물이 될건 뭐가 될건 하여튼 여기에 농촌을 네 살이고 애완견을 키워서 애완견 인구가 지금 1,400만 정도 정도에 아름답고 그 층이 굉장히 두꺼워요. 그들 간의 그런 또 이렇게 커뮤니티도 굉장히 강하고요. SNS에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주말이나 이런 때 되면 항상 그 교회 외곽을 가거든요. 지금 인터넷 되나요? 예, 됩니다. 네, 잠깐 몇 개만 제가 보는데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해가지고 아, 그 농장 이름만 보더라도 여기가 뭐 하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만 보고 싹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예, 같이 이제 가니까 그 이제 갔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라서 이렇게 대단한 분들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. 저는 어디 가지도 몰랐어요. 그냥 그저께 아저씨랑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새벽 6시 반까지 목요일이랑 뭐예요? 차에서 다 태우고 지금 내리고 온 거예요. 있었는데 5시 나왔어요. 기도만 계속 했고 식사 먼저 하시고